여보세요? 써니 캐니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아하! 반갑습니다. 써니 캐니? 써니 상당히 유쾌하신데요.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거든요. 그쵸? 어떻게, 제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? 우리 가족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태연입니다. 써니랑 같이 살고 있는 소녀시대 태연입니다. 지금 듣고 계시다고 했었잖아요. 맞아요. 제가 시작할 때부터 네. 미니로 듣고 있었어요. 미니로 또. 심지어 네. 실시간으로 막 중계 중이시라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? 네, 사실입니다. 그게 제가 제그 SNS를 통해서 네. 같이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네. 있었어요. 아, 제가 사실 태연 씨랑 전화 연결할 줄 모르고 방심하고 있었는데, 지금 네. 또 제가 3차적으로 멘붕 폭탄을 맞았어요. 네. 지금 제가 들으면서 몇번 실수했는지 다 체크했거든요. 지금 일단 집에 와서 저랑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네, 이제 또 우리 태연 씨한테 네. 잡혀서 모니터링 또 열심히 해야 아니, 뭐, 농담이고요. 되겠네요. 네. 네, 생각보다, 집에서 들려주는 목소리보다 좀 나긋나긋하고 좋네요. 그쵸. 제가 잘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아직까지는. 아주, 잘해. 네. 언제 들통날진 모르지만, 잘하고 있죠? 네, 너무 듣기 편한 것 같고요. 아, 고마워요. 그리고, 저도 마치, 팬의, 입장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, 뭔가. 되게 즐거워요, 뭔가. 고마워요. 우리 태연이가 또 DJ 선배잖아요. DJ로 따지면 써니 씨가 선배죠, 저보다. 아. 이 사람이? 그러네. 내가 잊고 있었어요. 아니, 이 네. 시간대에 사실 태연 씨가 이 자리에 계셨었잖아요. 그죠? 그쵸. 그쵸.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새로 자리 잡은 저한테 뭔가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? 네, 뭐, 제가, DJ 선배님께 조언을 해드리긴 좀 뭐하고요.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. 네. 어떻게 채워나가면 된다. 뭐 그런 얘기. 네. 8시가 일단 되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잖아요. 그쵸.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공부하는 우리 잠깐 공부하면서 쉬는 학생들도 막 듣고 그러니까, 그쵸. 좀, 써니 씨의 그 명랑 발랄한 그런 목소리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머, 이렇게 또 뻔한 멘트. 그쵸? 참 내가 들어도 뻔하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너무 고마워요. 왜냐면 지금 전화 연결해준 것만으로 나 솔직히 지금 너무 힘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재밌는 소녀시대 일화 이런 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럼 태연 씨 일화 제가 가끔 가서 여기서 이제 막 밝혀도 되겠죠? 내 얘기만 빼고. 소녀시대에 대한 이런 근황도 써니 씨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알겠어요. 그렇게 할게요. 태연 씨도 자주 네. 놀러와 주고요. 또. 저 불러주세요! 그럼요, 물론이죠. 내가 네. 자주 부를 거예요, 아주. 노게런티로. 네, 굉장히 지금 가고 싶어요. 네. 자주 오게 될 거예요, 어차피. 네, 좋아, 그러면, 좋아. 좋아, 좋아. 우리 태연 씨도요, 라디오 같은 노래 한곡 추천해 주시죠. 네, 저도 계속 지금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, 옥상 달빛에 네.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이 있어요. 저한테 왜 하는 얘기 같아요. 웃어요? 아이고, 프린스가 옆에서 짖네요. 아, 아까 그 저희 프린스였어요? 아, 우리 프린스 잘 있나? 네, 지금 개껌을 열심히 뜯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이런 식으로 일상을 자주자주 공개해 주실 거죠? 나 그럼요. 네, 절 그럼요. 자주 찾아주세요. 그럼요. 앞으로 자주 네. 찾게 될 거예요. 태연 씨, 자주 놀러와 주세요. 네, 어쨌든 이 곡은 뭔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, 네, 라디오가 또 우리 FM데이트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, 고맙다. 수고했어, 오늘도. 네, 이 네. 노래. 태연 씨, 들려주세요. 고마워요. 이 노래 들으면서 태연 씨랑 인사할게요. 벌써 끝났어. 그럴 거예요. 자주 와야 돼요. 또 불러주세요. 알았어요. 써니 화이팅! 화이팅!